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설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하이빔의 개별 픽셀을 선택적으로 어둡게 해 다른 차량의 눈부심을 줄입니다. 커브 주행기 헤드라이트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앞에 차가 있는데 상향등을 켰죠? 앞에 차에 전혀 불편함 없이 지금 보이시나요? 양 사이드로 지금 밝고 지금 차에 있는 데는 좀 어둡고 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차량 호출로 잘 픽업하러 왔습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잘 했고요.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랬을 때 썸멍 기능을 저는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일 먼저 퇴근할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뉴 모델 Y 되면서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지금 차가 있을 때는 라이트를 끄고 한쪽 방향만 올려주고 또 한쪽 차가 앞에 있을 때는 양쪽을 비추고 가운데는 이렇게 내리고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로 기능은 되는데 안 풀어준 줄 알았는데 이번 모델은 이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그널에 스탑 사인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잘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로터넌 레드가 있어서 가면 안 되는데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 업데이트 된 버전도 뉴 모델 와이드에도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네요.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미지를 못 읽을까요? 하드웨어 3도 그렇고 하드웨어 4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불에 제가 FSD를 다시 시작했고요. 다시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캠 로보택시 발표할 때 그 기술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게 언제 될까 했는데 이번 새로운 차에 그 기술이 돼서 지금 너무 좋아요. 전 처음에 왜 헤드라이트를 안 끄는지 왜 이상하다 앞에가 차가 오고 있는데 계속 헤드라이트가 안 꺼지는지 궁금했는데 깜깜할 때 보니까 자기가 AI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차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조정하고 앞에 이렇게 차가 많이 있을 때는 아예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끄고 있어요. 자, 지금도 앞에 차가 있는데 얘는 헤드라이트를 켰고요. 지금 이쪽은 헤드라이트를 안 킨 상태고 이쪽 지금 보행자들이 다니거나 이쪽에 이제 동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계속 켜고 있었네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눈이 부셨을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모델 Y 주니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델이라서 그런지 하드웨어 3을 타다가 하드웨어 4를 타니까 지금 너무 FSD 잘하고 승차감이나 소음이 너무 조용하고 이 브레이크가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전자식으로 스탑이 되면 유압식으로 그 브레이크를 패드를 잡는다고 해요. 지금 이게 섰을 때 소리가 나요. 유압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지금 멈췄을 때 하드웨어 3 옛날 모델 Y에서는 저 브레이크 패드가 살짝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지 않고 소리가 살짝 납니다. 네, 초록불로 바뀌었고요. 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출발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앞에 차가 있고 여기가 조금 어두운 곳인데 상향등을 켤지 한번 보죠. 네, 상향 켰습니다.
앞에 차가 있는데 상향등을 켰죠? 앞에 차에 전혀 불편함 없이 지금 보이시나요? 양 사이드로 지금 밝고 지금 차에 있는 데는 좀 어둡고 지금 이쪽 차가 오고 있어서 이쪽은 헤드라이트를 낮추고 이쪽만 지금 밝게 비치고 있죠? 지금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어요. 나무도 밝고 지금 이쪽 나무도 밝게 비치고 있죠? 너무 신기해요. 기술이 이 나이트도 AI 기술이 들어갔다는 건참 놀라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기술이 다른 차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싼 차 벤츠라든가 BMW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은 이제 좀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일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멈추고 있습니다. 이 유압식 잡히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다들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부드럽게 잘 출발했고, 앞에 차가 좀 속도가 느리니까, 좌측 차선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신호등이 이렇게 또 걸렸습니다. 퇴근할 때 이렇게 밤운전 피곤한데 일하고 피곤할 때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집에 데려다주면 너무 행복해요. 즐거운 라이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출발했고 오늘 신호등이 이상하네요. 또 저기 앞에 또 빨간불. 네, 여기 철길. 옛날에는 여기 철길에서 빨리 지나갔었는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지나갑니다. 네, 황색불에 자연스럽게 잘 갔고요. 예전에 하드웨어 3버전에서 여기에 너무 가깝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이 너무 가까워서 알람이 울린든가 아니면 차를 살짝 우측으로 변경을 했는데 하드웨어사에서는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갑자기 그 노란색 부분이 너무 이쪽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헷갈려서 이 차가 장애물인 줄 알고 장애물 회피를 하는데 지금은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통과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도 개선된 부분입니다. 이게 라이트 설정하는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설정을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하이빔의 개별 픽셀을 선택적으로 어둡게 해 다른 차량의 눈부심을 줄입니다. 커브 주행기 헤드라이트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기능이네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심했는데 이런 것들이 켜져 있으면 우주선을 타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여기에서 58번 도로 표지판이 있는데 가끔 58번을 50마일로 이렇게 잘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40마일 도로인데요. 하드웨어 3이나 하드웨어 4나 똑같이 오류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잘못 보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얘가 주변 차량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그 속도를 같이 생각해서 얘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43마일 그 정도로 속도로 달리고 있죠. 여기에서도 상향등
헤드라이트 켜고 지금 앞에 차가 오고 있지만 조정을 해서 이쪽은 어두웠지만 차가 가고 나니까 다시 밝게 또 올렸습니다. 이쪽은 계속 밝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좀 어둡죠? 앞에가 좀 어둡게 이렇게 잘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가운데는 또 밝아졌죠? 네. 너무 편하게 거의 다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이 차가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항상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행을 가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조만간에 이제 날씨도 풀렸는데 캠핑도 가고 여행도 많이 가서 좋은 컨텐츠로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